생겼어요. 마지막에 마지막 달라, 그렇지? 여러분, 그러면 지난 시간 마지막 단락 작업 해보세요. 여기 맞죠?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PP 형태로 써야 되는지는 누구 기준이야? 얘 기준.
같으냐. 왜 얘를 기준으로 하면 얘랑 얘가 같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를 보고 아 얘가 이거 하는 거면은 아이덴티티를 쓰고 얘가 당하는 거면은 PP로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 봐봐. As it approached the door. 마침내 소음이 더 커졌대. Get approached the door. 지금 이 이시 이 노이즈를 받은 걸 수도 있고 좀 불명확해. 학교에서 어떻게 얘기해줬어? 얘기 안 해줬어? 수업했어 학교에서? 이거 뭐라고 했어? 이게 뭐라고 설명해줬어? 나는 이거를 상황인 것 같아. 상황의 이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다가가고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문에 다가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 그치? 근데 소음이 다가간다고 해도 어색하지만 말은 되잖아. 근데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분사구문을 만들어 볼게. 그럼 얘는 이제 분사구문 원래 해석은 문에 다가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치? 근데 얘는 분사구문을 바꿔볼게. 그럼 얘 지우고 얘랑 얘랑 난 다르다고 생각할게. 얘 못 지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야 돼? 어프로칭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근데 시험 문제 만약에 여기가 어프로치도 이렇게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 하는 거야. 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치? 문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PP를 쓰면 안 되고 ING를 써야 된다는 거야. 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딱 설명하기 좋은 예문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밑에다 적으세요. as 주어 be 플러스 pp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주어가 어디다가 때라고 해석할게. 주어가 pp 될 때 주어가 동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근데 만약에 얘가 같았다고 치자. 그럼 얘 지우고 얘 같으니까 지우고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 빙으로 바꿔야 되지. ING로 바꾸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빙, PP 이렇게 되겠지. 그치? 저는 여기 봐야 돼. 그럼 빙, PP 이렇게 되겠지. 얘가 비동사인 경우에는. 지금 얘는 일반 동사니까 그냥 ING 붙여줬잖아. 근데 얘가 수동태일 때는 얘가 동사니까 얘 빙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고 나서 얘가 생각이 돼. 그리고 얘만 나와. 그러니까 매우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어색한 게 아니야. 그래서 얘가 당하면 PP 쓰면 되고, 지금 이게 생각이 된 거야. 어색하게 생각하면 안 돼. 얘가 당하면 PP 쓰는 거고 얘가 하면 ING를 쓰면 돼. 됐죠? 그게 전부야. 만약 이해 안 가면 내가 나중에 또 설명해 줄 테니까 요렇게 지금 필기하시고 문제 나오면 그렇게 푸시면 돼요. 되셨죠? 내가 이거를 다시 설명하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뭐 이해 못할까 봐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친구가 있어서 치워대죠? 새로운 친구가 있어서 우리가 이게 사실 내신은 어차피 다 똑같아. 그러니까 본문 내용만 바뀌는 거고 강조해야 하는 항상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설명하는 뿐이야.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이 부사를 complete라는 형용사로 바꾸면 안 돼. 수식할 게 없어. 왜냐면 이 문건은 문장을 수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 얘는 seated, 얘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그녀가 앉혀진 거야. 그래서 수동태를 쓴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능동태로 쓰면은 앉힐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말이 안 되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 sit 자동사 쓰면 문제 없지, 그지? 그럼 그녀가 앉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 만약에 얘 수동태로 쓸 거면 seated라고 써야 되고, 능동태로 쓸 거면 sit로 써야 된다고.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룩이 이형식 동사지? 그 뒤에 보호가 와야 되는데 지친 남을 지치게 한 거야? 아니면 지가 지친 거야? 자기가 지친 거지? 그러니까 PP로 쓴 거예요. 여기 타이어링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타이어링 써놓고 X 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wearing 이렇게 하면 안 돼. 피곤한 상태고 지치게 지쳐진 상태니까 wearing 하면 지치게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둘 다 PP 형태로 써주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퀵구의 네이처이나 퀵 네이트럴 이렇게 바뀌면 안 돼. 왜? 지금 얘 누구 수식하고 있어? 얘 수식하고 있지? 동사 수식하고 있지? 그러니까 부사로 수식을 해줘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한 빠르고 자연스럽게 숨긴 거잖아. 그치? 그래서 퀵 네이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려고. 부사만이 동사를 수식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be about to 동사 원형 막 뭐뭐 하려고 하다지. 얘는 이제 동일한 표현이 여기 적혀 있을 거야. be ready to, be about to, be on the point of ing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막 뭐뭐 하려 하다, 막 뭐뭐 하려 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그거랑 같은 표현이니까 화살표를 끌어 이렇게 같은 표현 해보세요.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쓰였네. had if, had pp, would, had pp. 아, would have pp. 그치? 가정법 과거 완료. 해석해볼게.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면. 근데 그것이 뭐야? to order new ones. 온라인으로 새로운 상품을 구입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했을 거야. 아, 나는 그때 했을 거야. 그때 당시니까. 그치?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사형식 동사로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제공해주다 이런 경우를 쓰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 분사 잘 보세요. 나의 눈은 도망쳤어. 그녀의 얼굴로부터. 그리고 떨어졌어. 눈이 떨어진 거지. 어디로? 그녀의 무릎과 다리로 떨어진 거지. 근데 그 다리가 어떤 다리야? 쉬어진 거야, 쉬고 있는 거야. 쉬고 있는 다리지? 그래서 resting, 쉬고 있는 다리. ing를 써주셔야 돼요. 쉬고 있는 다리로 눈이 떨어진 거야. 그 다음에 이형식 동사죠? 그래서 형동사 뭐 온 거예요. 어떻게 느껴진 거야? 무겁게 느껴진 거야. heavily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부사니까? 부사는 보호가 안 돼요.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짜증난 상황이었는데 그 여자의 실체를 알고 나니까 아이고 당황스럽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를 암기해 주셔야 돼요. 됐죠? 요지는 뭐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 여기 이 글의 소재는, 이 글의 소재에 들어가는 주제문에, 주제문이나 주제 제목 주장 요지 문제에 들어가는 게 뭐야? 배려가 들어가야 된다. 배려. 됐죠? 오늘 아마 3관은 다 못 끝낼 것, 아, 4관은 다 못 끝낼 것 같은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습서 다 받으셨으니까 해석 테스트 준비해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만약에 해석 테스트 받는데도 어렵다,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아시겠죠? 1분만 더. 1분만 더. 이번에 그 우리 수요일 날 시험 봐요. 그거는 네. 여러분이 단어 테스트 안정권 들어가기 전까지 안 볼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왜 다시 나눠줬는지 이유 알지? 우리 시험에 다 나왔잖아, 그거. 그치? 그래서 그거 단어 테스트 보는 보는 반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는데 왜 우리밖에 없는지 여러분이 시험 보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저 동고는 그거 무조건 돼요. 무조건 돼. 그래서 다른 학교 시험 안 보는데 내가 우리만 강제적으로 보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입장을 최대한 배려를 해서 우리가 단어 외우는 거 안정권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패널티 안 걸리기 전까지 제가 그건 내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그거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에서 풀어봤잖아. 그 문제 나오는 거, 그치? 경험을 하셨잖아, 여러분이.
앞에 얘기할게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Think carefully about the comparison made and what you already know about the world. 명령문이 생각해보자. 조심스럽게 생각해보자.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근데 그 비유가 어떤 비유야? 만들어진 비유라는 거지. 만들어진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리고 또 생각해보자. 뭐를? What you already know about the world. 이 세상에 관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다음 그러면 You may be able to understand what the metaphors mean. 그러면 당신은 뭐뭐 할 수 있을지도 모른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대. 뭐를? 메타포가 의미하는 것을. 잘 봐, 정현아.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리고 얘는 주어가 선생님도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해야지. 다른 친구들 다 설명했던 건데 전 시험 때 밑에 설명했던 건데 못 들었으니까 설명하는 거야.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면 돼. 나 해석하면 돼. 그럼 보자. 메타포가 의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됐지? 그 다음에 If you know that a roller coaster goes up and down, you can guess that life also has lots of ups and downs. 만약에 당신이 알고 있다면 뭐를? 롤러코스터가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러면 당신은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뭐를? 이거를. 삶이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를? 많은 위아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삶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했잖아. 롤러코스터 위아래 있잖아. 근데 우리 인생도 위아래가 있지? 전 지금 아래예요. 전 지금 아래입니다. 저는 지금 아래예요. 그죠? 여러분도 지금 아래에서 시험 대비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힘든 상황이잖아. 그지? However, you may not always be able to guess correctly. 그러나 왜 별표 쳐야 되지? 순서 성의문제로. 그러나 당신은 항상 가능하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be able to는 가능하다는 뜻이잖아. 항상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대. 뭐가? 적절하게 추측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You are the apple of my eyes.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For instance, 예를 들면은 봐봐. 이 fail 투부정사는 투부정사는 것을 실패하다는 뜻인데 자연스럽게 그냥 외워버리세요. 도모하지 못하다. 그치? 당신은 보지 못할지도 모른대. 뭐를? The apple of eye means 나의 눈에 사과가 의미하는 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대요. 됐지? 이분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치? 비록 당신이 모든 단어들을 이해하더라도, 이 애플 오브 아이가 의미하는 것을 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지. 왜 여기 지금 너네가 모르는 단어 있어? 다 알잖아. 근데 뭔 말인지 모르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모든 단어들인데 어떤 모든 단어야? 은유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어들을 당신이 이해할지라도 the apple of eye가 의미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대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서 설명하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시험 포인트는 그냥 분사죠? 그죠? 만들어진 비유이기 때문에 메이킹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대시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 지금 너의 목적 어디 있어? 없지. 그 역할 누가 해? 다시 한단 말이야. 근데 대시는 그런 거 못하지. 그래서 여기 대시 바꾸면 안 되고 be able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 써야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도 대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여기는 오히려 what을 쓰면 안 되죠? 왜? A roller coaster 주어 자동사 완전하지? 완전한 문장이니까 여기는 what 못 써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what 못 씁니다. 여기도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체크하라고. 여기는 오히려 반대로 대슬 못 쓰지. 여기는 반대로 오히려 대슬 못 씁니다. 왜? The approve eyes, I means, 그 다음 목적어 없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분도, 다 가능하죠? 근데 안 되는 애들이 있어. 뭐야? Despite, in spite of. 똑같은 뜻이거든? 똑같, 기록 먹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뜻이야. 근데 얘네들은 접속사야. 근데 얘네들은 전치사야. 그래서 얘네 둘을 이 자리에 못 써. 그게 시험 중에 나올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지금 얘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지. 그지? Words. 그지? 그래서, 관계사전에 주격관계사 동사구. 복수 형태로 써줬지? makes가 아니라 makeup 이렇게 했지. makeup이 아니라. 그지? 어, 그거 체크하시고. 봐봐. 지금 또 단락이 바뀌었어. 그럼 요지도 바뀌어. 지금 여기서는 은유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기 힘든 내용도 있다는 거지. The eyes of, 아, the apple of my eye. 그지? 모르잖아. 근데 거의 보편적인 은유래. 이,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얘기래. 봐봐. 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식은 죽 먹기가 이제, 어, 별거 아니야. 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어,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는 손바닥 뒤집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바닥 뒤집기 쉽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딱 듣자마자, 이거, 그 일은 손바닥 뒤집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정말 쉽다는 뜻이구나.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보통 우리가 뭔가 은유를 쓸 때, 누구라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은유를 쓰잖아. 그지? 우리가 삶을 롤러코스터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바로 이해했잖아. 아, 그치, 롤러코스터.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이거. 라는 뜻이잖아. 그게 보편적인 거. 보편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 지금 여기서 그걸 얘기할 거야. 해봐. Grammars of English should not despair. 영어의 학습자들은 뭐 할 필요가 없대. 절망할 필요가 없대. 절망해서는 안 된대. Many mental faults are almost universal. 얘 핵심이에요. 이 단락의 핵심이야. 보편적이라는 게. 은유 자체가 보편적이라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내가 유반이형 찾아줄 때도 제일 중심으로 써줄 거예요. 느낌 오지? 어.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의미가 들어가야 돼. 누구나 쓸 수 있다. 약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류의 그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In many cultures, for example, life is often compared to a journey. 봐봐. 바로 이해되지? 예를 들어서, 많은 문화권에서 삶은 종종 비교되어진대. 뭐랑 비교되어지는 거야? 여행이야. 그지? 바로 이해되지. 왜 삶을 여행이라고 비교하겠어? 여행 갈 때 즐거운 일도 있지만 다리 아파가지고 힘든 기억도 있고 또 이제 막 뭐 되게 아름다운 경치 보면 아 이러니까 인생 살지. 막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죠? 이거 보는 순간 우리가 무슨 생각했어? 아, 유니버설 하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Since life is regarded as a purposeful journey, we think of it as having departure, path, and destination. Because의 의미로 쓰인 거야. 써놓으세요. Because의 의미로 쓰인 거야. 뭐뭐이기 때문에. 삶은, 어, 목적 있는 여행으로서. 내가 하나씩 지붕을 살펴줄게. 삶은, 목적 있는 여행으로서 간주되기 때문에,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데 여행을, 아, 삶을, 죄송합니다. 삶을 뭐로서 생각하는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생각하는가? 동명사도 뭐 하는 것 이렇게 써야 되지? 어,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여긴다는 거야. 이거를 이거로. 그지? 그리고 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종착지, 아 출발, 죄송합니다. 출발지였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지금 정신없어요. 죄송해요. 출발지, 그리고 길, 그리고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여긴다는 거지. 그지? Think of A as B. 우리가는 A as B. You A as B.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You can get off to a good start in life. 젊은 사람들은, 예, 복수예요. 젊은 사람들은 can get off. 시작할 수 있대. 어디에서? 좋은 시작점에서 출발할 수 있대. 삶에서. 그치? 여러분, 전 이미 인생 망했어요. 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앞으로든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걸 미준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젊은이들은 삶에 있어서 좋은 시작에서 출발할 수 있대. 아, the aged. 나이 먹은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들 스스로를 여기 them 밑에 쓰면 안 돼요. 왜냐면 그들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니까 them 쓰면 안 됩니다. 그들 스스로를 보세요. 비동사는 뭐뭐이다지. 근데 지금 동명사로 만들었잖아. 그럼 뭐뭐인것 이렇게 써야 돼. 동명사니까 뭐뭐인것 길의 마지막에 있는 것으로 여긴대. 그치? 맞지?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In an old Korean popular song, 오래된 한국 가요에서 the lyrics begin with 가사가 시작한대. 뭐와 함께 시작한대? 이거와 함께. Life is wondrous path. 굉장히 슬픈 얘기네요. 삶은 방랑자의 길이래요. 그렇게 시작한대. 그 가사 첫 소절이. 너도 기대지 마. 졸리잖아. Where did I come from? 어디로부터 나는 왔는가? 어디로부터 나는 왔는가? 그죠? Where am I going? 어디로 나는 가고 있는가? 그지? This clearly shows that 이것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Life as a journey 여행으로서의 삶이 is not a metaphor. 메타포가 아닌데 어떤 메타포가 아니래? Unique to English. 영어에만 독특한 메타포가 아니라고. 그럼 무슨 말이야? 여기를 빈칸 문제로 낼 수 있는 거야. 그치? 왜?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를 빈칸 뚫을 수 있겠다. 그치? 여기 This clearly shows that 하고 여기 딱 빈칸 뚫으면 그럼 여기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돼?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지. 음유라는 게 어떤 한 국가에서만 독특하게 쓰이는 의미로 통하지는 않는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 어퍼 포인트는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돼가지고 제가 숙제 안 내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힘들어 하는데도 지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특히 영이 너무 고마워. 좀 죽을 것 같거든. 내가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든 회복해가지고 안 될 것 같긴 한데 다음 시간에는 사과 해석 테스트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3과 4과 단어를 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숙제는 3과 파트 5랑 그 다음에 4과 파트 1층을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친구가 4과 인문 1까지 했지. 인문 3까지 하고 나서 어퍼 설명 안 했고 꼭 여기부터 설명해달라고 얘기해주세요. 꼭 얘기해주세요. 네, 여러분. 숙제 뭐라고? 3과 파트 5? 4과 파트 원천. 그거 꼭 해보세요. 시험 문제 확정, 시험 범위 확정되면 저한테 바로 카톡 주시고요. 가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아니 앞에 씨가 있는 티그지야 티그때 이게 티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툭 가다가 뭐야 잠깐 맞네 뭐 하는 거야 티야 니가 육반에
나 확실히 정보를 못하긴 한다. 레벨링이 봐봐. 둘 다 병신이잖아. 원래 2레벨 제거. 내 거를 보면 여기 있다고 나한테. 아, 정말 못해. 이대가 맞아. 랩링 보면 혼자 내, 나 여기서 레벨링이잖아. 레벨링이 중요해. 정글 자체로. 무조건 계속 그 뭐라 해야 되지? 동선을 짜서 내가 이렇게 한 다음에 개는 다 이렇게 하면 이제 상대가 좋으면 카드를 들고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봐.